제 거 파나메라를 전에 한번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사고로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공장에 이제 보냈거든요. 이제 공장에서 나왔다 그래서 바로 이건 986 한 대 있고 986 아 이거 호루만 교체하면은 상태가 너무 이쁠 것 같네요. 교체하던가 아니면은 여기 호루를 조금 이렇게 한번 AS를 한번 하면은 참 이쁠 것 같은데 986 박스터 하나 있고 야 명기 있네 이거 어? 야 이거 작업 다 끝난 거죠? 네. 어쩐지 이 때깔이 야 이게 차가 이쁘니까 두번 구주민 구독자 아 이거 구독자분이에요? 아 이거 대단 야 너무 이쁘다 작업이 잘 끝났네요 어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번쩍번쩍 빛나는 것봐아 지금 도색은 아 깔끔하게 잘 끝났네요 여기였는데 여기도 그때 막 들어가고 했었는데 여기 네.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가 찢어졌어요 여기가 깨졌어요 충격이 이렇게 약하진 않았나 봐요. 지금 보면 이게 휀다가 네. 구부러졌어요. 여기가. 아. 그쵸. 예. 네.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안 네. 커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네. 이렇게 구부러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네. 이렇게 있고. 지금 카메라로만 봐도 기스가, 와, 장난 없어요. 지금 이런데, 뭐 진짜 그냥 날 수 있는 기스는 다 났거든요. 와,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심한데? 와 여기 앞에는 미쳤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살릴 수 있나요? 아, 네. 아 진짜? 네. 그리고 이게 한번 중고차에서 싱글을 돌렸어가지고 홀로가 네. 많이 심한데 아 지금 이렇게 홀로그램 이렇게 네. 있는 거 번진 거요? 네. 이쪽이 이제 손잡이 부분인데 여기도 네. 엄청 심하네요 와 지금 이 카메라로도 보이거든요 지금 이 기스가 아니 기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지 이게 색이 약간 검정색 계열이라 더 많이 보이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좀 심하네요 이건 워터스팟이죠 워터 스팟보다는 그 석회 자국인 것 같아요. 아 이거요? 네네. 이게 석회 자국이에요? 네. 아, 석회 자국은 그냥 제가 알기로 그냥 시멘트 묻은 것처럼 된다는 거로 네. 알고 있는데 이렇게도 네, 되네요.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박. 진짜 심하다. 근데 이거 보여드리면 네. 초벌로. 다듬어 준 게 이 정도. 오, 이거 한 번만 이렇게 했는데도 꽤 괜찮아졌는데요? 그리고 차에 대해서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 게 네. 차량마다 이 굴곡이라든지 네. 다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경험이 좀 있어야 아, 이 차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야겠다, 어떻게 쳐야겠다 이런 느낌이 좀 와서 있던 기스들 쫙 다 없었네요. 깊은 애는 아직도 살짝 보면 잔상은 좀 있는데 이쪽에 잔상은 조금 있어요. 네.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정도가 이제 마지막인 거죠. 네 어차피 이거 이 작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초벌하는 거니까. 네네네. 못 잡는 애들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깊은 애들을. 깊은 애들을 먼저 네,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초벌을 먼저 찾는 거예요.
효과 많이 지워졌죠. 오, 네. 이게 저가형 광택. 아,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면. 그러니까 싱글로 방금 냈잖아요. 네. 조금 함량이 높은 왁스가 있어요. 네. 얘로 지금 한번 닦는 거거든요. 아, 방금 닦은 게 그 왁스예요? 네. 그러면 홀로가 사라졌죠. 네. 깨끗해졌죠. 네. 그럴듯해졌죠. 네, 엄청 그럴듯해졌는데요. 그러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밖에 나갔을 때 모르시는 거예요. 네. 깨끗하다. 어떻게 그 가격에 광택을 할 수 있냐. 네. 하면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약간 요런 느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초벌하고 왁스로 가리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왁스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네. 가린 거잖아요. 아까 네. 그 막 액체로 발렸는데 네. 이거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를 나중 되면은 구매하러 갔을 때는 오 생각보다 차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차 이 상태 왜 그래 이러는 게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네. 약간 비용적인 차이가 네. 나는 게 그런 거죠. 왜 네. 지금 막 왜 이렇게 저렴해 하는 맞아요. 이유가 작업 단계가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가 빠져 있고 그런 건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초벌, 중벌, 네. 이제 말벌까지 그러니까 그쵸, 그쵸. 3스텝 작업을 네. 다 하는 거고 네. 보통 좀 저렴하다 하는 데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네. 네. 이 정도 초벌 작업에 이렇게 그냥 해도 모르시죠. 이제 액체에 왁스를 발라서 이 정도에서 네. 출고를 하는 것도 있다. 네. 그렇죠. 근데 확실히 네. 홀로그램이 있고 없고 보인다. 여기 보면은 그쵸. 홀로그램이 있고 네. 여긴 없고 네. 진짜 그 액체 광택량만 네. 발랐는데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홀로그램이 네. 보이죠? 네, 더 없어요. 안녕하세요. 체험 삶의 현장 현장 감독 조용남이 먼저 인사드립니다. 술땀이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직한 현장 체험 삶의 현장으로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맞아요? 오? 이거 망한 거죠, 이러면. 근데 없어졌는데? 기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뭔가 그 홀로그램들은 많이 생겼는데. 근데 이거 재밌네. 광택이나 배울 걸 그랬나보다. 유튜브 때려치고 그냥 광택이나 할 걸 그랬나보다. 이거 재밌는데? 또 차를 또 만들어줬다. 이쪽 부분에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쪽 휀다하고 오, 범퍼
이쪽이 이렇게 사고가 있었는데 깔끔하게 됐네요. 와, 이 퀄리티의 이 가격? 그러니까요, 이 퀄리티의 70만원. 와, 이거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아마 제 진짜 그냥 다 기스였어요. 다 기스. 어느 부분을 봐도 다 스크래치에 그냥 아마 자동세차나 그냥 수월 같은 게 엄청 많았거든요. 이런 걸 다 자동세차를 돌리셨는지 전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진짜 하나도 안 하셨는데 이걸 또 출고차를 또 만들어주셨네요. 차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번에는 이제 뭐 외장도 외장이지만 실내도 저희 원래 기존에 이제 협력을 하시는데 저희 매장에서 진짜 차로 한 1분 거리. 아, 여기군요. 1A 김포 1A 스튜디오입니다. 이거 상호명이 제가 또 장사하시는 요즘에 네. 유튜브를 보고 있거든요. 업체가 간판 따라 간다고. 아, 그쵸. 네, 1A 네. 한길. 한길만 간다. 딱 이거 딱 딱 있잖아요. 자동차 실내 복원 한 길. 야. 심각합니다, 사장님. 제가 탔던 차 중에 네. 아, 이게 베이지라 더 잘 보이는 거겠죠? 아예 그렇죠. 일단은 어두운 컬러 같은 경우는 네. 뭐 때가 껴도 잘 안 보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밝은 계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너무 잘 띄죠. 와, 이 핸들. 이거 핸들 이게 정말 이것도 지금 사장님이 디테일링을 해주셔가지고 닦아준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도 약간 유분기가 이렇게 좀 보이고 이런데 상처가 좀 만지기 싫을 정도?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기아봉이 엄청 심해요. 아, 그러네요. 네, 기아봉이 이게 기아봉을 잡고 운전을 하셨는지 기아봉이 다 까져 있더라고요. 예. 네, 이런 거 뜯김. 예. 이렇게 가죽이 다 찢어지고 다 터졌거든요. 예, 이런 것도 부분이죠. 다 가능한가요, 복원이? 예, 복원은 가능하지만 복원은 100% 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90% 80% 정도의 컨디션까지 올릴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새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체가 답이에요. 아마 뭘 타고 내리시다가 뭐 물건에 아마 찍힌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쓰러진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차가 이렇게 좀 실내가 다 터져 있고 까져 있고 아, 이 기아봉 가치를 떨어뜨리죠. 예, 이거 가치를 진짜 떨어뜨리고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민망해요. 사람 태울 때마다 네. 이런 데 다 막 터져 있고 하면 좀 민망한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잘 부탁드리고 일단은 네. 최선을 다해서 복원 진행하고요. 네. 일단은 결과물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한 길만 가는 1A 스튜디오. 요거는 이제 50만 원에 실내 복원을 다 했습니다. 여기가 좀 심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다 터져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거 여기 다 터졌었는데 이것도 다 복원해 주셨고 핸들 아 여기가 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때가 타서 껌한 게 아니라 이제 가죽이 벗겨진 사이로 이제 오염 이제 손 오염물이 계속 묻어가지고 껌해졌었는데 이것도 다 됐고 기아봉 기아봉이 예술입니다. 기아봉 에 기아봉도 지금 복원이 다 됐어요. 지금 핸들 기아봉 다 복원이 끝났고요. 좀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도 보게 되면은 다 터져가지고 다 찢어졌었는데 여기도 이제 다 복원이 다 끝났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작업자인 제가 봐도 좀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왔는데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가죽이 너무 얇다 보니까 회전들을 살리는 게 또 모서리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조금 저도 연구하면서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조금 너무 아쉽게 나와서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아, 두 분 다 이거 아주 그냥 김포의 숨은 인재들이네요. 여기 있었네요. 외장 맛집하고 내장 맛집하고 구독자분들 또 혹시 이게 아마 뭐 문의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네. 있으면은 조금 더 비용 더 저렴히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나메라 라이트를 보고 날지 말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 알리에서 약간 971처럼 룩으로 나온 라이트가 있길래 아 제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약간 구형인데 신형 느낌 나오고 약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내에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꽤 이질감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 라이트 두 발에 거의 한 2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국내 재고가 이제 개인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번개장터에 매우 저렴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와서 제가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주차장 가서 한번 파나메라 라이트 탈거를 한번 해서 장착을 해보죠. 이게 또 이게 인증된 제품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뭐 KPA?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따로 검사를 하거나 할 때 뭐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데 어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어저께 좀 비바람이 많이 불긴 했는데 아 이거 씨 지금 이거 광택한지 광택한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 뭐 괜찮겠지? 예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아 이게 뭐야 진짜 제가 이거 빨래거리 차인데 아 아주 난리네요 난리 아 진짜 이것도 옆집에서 날라온 것 같네요 화보 뭐 그럴 수 있죠 뭐 차만 부셔지지 않으면 어쨌든 파나메라 요거 본넷을 한번 열어보자 보자 이거를 제끼면 되거든요 어, 997 때랑 똑같네요 이거 근데 이게 툴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툴이 툴로 요거 잡아가지고 제껴야 되는데 여기 반대편도 그렇고 먼저 툴을 가지고 와야겠습니다 제가 알리 제품 중에 간만에 이렇게 만족스러운 제품 처음입니다. 잭바이잭이라고 해도 막 배선을 결국엔 다시 잘라가지고 붙이고 이 제품은 뭐 따로 코딩도 필요가 없고 정말 그냥 잭바이잭 주차장에서 한 5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네, 너무 만족스럽네요. 여기 가드 모터스 가야 되거든요. 얼라인먼트를 보기 전에 라이트 차가 어 차가 질 하나가 됐어요. 저 라이트 어때? 죽이지? 조금 괜찮아 파나메라는 이제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네요. 네, 라이트도 이제 제 수건 사업인 라이트하고 실내 보건까지 다 끝냈고 이제 얼라인먼트까지 봐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일자 주행 똑바로 차가 아주 잘 가고 있고요. 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파나메라를 아마 매물을 엄청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